나는 언제까지고 그들과 함께하겠다는 거짓말을 해버리고 말았다. 사과하지 못한 것은 내 평생의 짐이 되겠지. 나를 버려주세요 라는 작품은요, 제목이 거짓말을 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예, 극 속에서는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잔뜩 나옵니다. 예, 그 사람들을 공감하면서 그렇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훅센라이트라는 캐릭터를 연기했는데요. 친절한 내비게이션? 배역은 비석 나레이터? 그리고 전설의 영웅이지만 소박한 인간이었고 슬픈 또는 힘든 삶을 살았지만 취업에는 만족을 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긍정적인 성격의 인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들의 삶과는 다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어서 그 삶을 나레이션으로 또는 그 얘기를 해주는 형식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형태의 연기라서 좀 사실 좀 쉽진 않았어요. 네. 감정적으로도 좀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도 좀 있었고 그래서 곤란했다. 자칫하면 욕먹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쉽진 않았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보통 뒤에 붙이는 말이 있죠. 예쁘게 봐주세요. 네. 아이고 부끄러워라. 내비게이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됐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다른 배역들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그냥 제 역할에 제 감정을 충실히 하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다른 분들은 나 몰라요. 오디오 드라마만의 특별한 점은 자유로움이 일단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하고 싶은 대로 일단 할 수 있는 좀 열린 그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열리게 뭔가 연기를 풀어주면 나는 그걸 받아서 조금 더 열어놓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다른 장르들은 사실 그게 좀 없거든요. 갖춰진 딱 모양과 그림과 형태 안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답답한 면도 있는데 이런 거는 또 그런 재창조하는 느낌이 또 있어서 그런 재미가 쏠쏠합니다. 훅센라이트의 인생이 따로 있고 이 주인공 두 명의 또 살아가는 인생이 따로 있잖아요. 물론 그 둘의 접점이 계속 이어지는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각자의 인생을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면 작품이 약간 두 작품을 한꺼번에 보는 뭐 그런 재미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작품들도 참 재밌는 게 많잖아요. 우리 저 사운드리스트 작품에 카카오 페이지에 올라온 작품들이 재밌는 게 많은데 그 중에서 꼭 빼놓지 않고 물론 다른 걸 빼놓으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꼭 빼놓지 않고 들으셔야 하는 작품 중에 제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작품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재밌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여러 가지 장르와 감정을 골고루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하고요. 듣고 나서 시간 아깝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이메일 주십시오. 네. 설마 진짜 보내시는 건 아니겠죠? 살짝 무서운데?